수업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하반 수업 모습입니다. 저는 하반 해드립니다. 어떠신? 이렇게 학습지를 이제 하반 애들은 더군다나 한 15분 이상을 이거에 할애를 해줘야 돼요. 발음도 못 하잖아요. 왜? 우리도 포기했어. 얘네들이 무슨 발음을 하겠어? 근데 발음을 안 하고서는 애들이 이 처분이 잘 안 돼요. 의미가 잘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여기다가 저기 보시면 올드 옆에다가 이 소리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 파일 집어넣는 건 파워포인트보다 한글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파워포인트는 소리가 삽입이 안 돼요. 링크만 되지. 근데 한글은 쏙 들어가 버려요. 제가 내일 모레 단톡방에다가 제가 모아온 15,000개 정도 소리 파일을 다 드릴 거예요. 그럼 또 그것도 내려받으셔. 그래서 폴더에서 이거는 똑같이 검색해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으면 돼. 그리고 요건 약간의 기준이 돼. 지금 소리가 계속 반복되죠? 요거는 이야 이러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야 야, 이래야 애들이 답이 나와. 아닙니다. 그, 한 20년 전부터 제가 여기저기서 모아온 거예요. CD에서 모으기도 하고, 원어민한테도, 면목고등학교에서는 전학공 할 때, 원어민을 제가 그 팀원으로 끌어들여서 소리 파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수당을 줬어요. 네. 그렇게 해서 모아온 것들. 그러니까 짬뽕이야. 보통 한 서너 분의 목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원어민, 외국 남자, 뭐 이렇게 해서 고루고루 듣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네,